이거 베스트는 정말 어디든지 활용하기 좋은, 너무나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일부러 조금 더 짧게 만들었어요. 짧게 만들어서 어디든 같이 좀 매치하시기 좋게. 뒤에서도 기장이 딱 좋아요. 스커트 허리가 시작되는 그 부분까지 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스커트 허리 시작되는 부분. 좋지 않나요? 예뻐요. 그 보넷은 예전에 키티드의 셋업에 나왔던 그 보넷은 여기에 이렇게 팔랑팔랑하게 플레이어를 하나 더 달아줬죠. 근데 그건 사라지고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보넷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넷은 네, 이렇게 베스트랑 베스트 여기다가 이거 안으로 넣어서 입었을 때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대표님, 머리까지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베스트를 뒤집어 입을 수 있어요. 리버시블이에요. 안쪽, 그러니까 바깥쪽? 바깥쪽은 린넨이고, 여기 안쪽 뒤집어서 입었을 때는 면이에요. 아, 지금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네요. 바꿔서 입어도 너무 예쁘죠. 이거 활용도가 너무 좋은 베스트여서, 오늘 하나쯤 가지고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버튼. 버튼에 공정이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버닝도 하고 페인팅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넣은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잘 어울려 어우러져서 버튼 자체도 옷을 상당히 빈티지하고 예쁘게 만들어줘요. 또 완성도도 높게 해주고 뒤쪽에는 저희 라벨 이렇게 달아주었고요. 저는 어디든 착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자 이렇게 한번 벗어주세요. 아, 모자 이렇게. 이렇게 후드처럼 이렇게 연출하셔도 돼요. 모자처럼 이렇게 내리셔서 안에 좀 더 편한 룩 입으셨을 때는 이렇게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스웨트 같은 거랑 입어도 너무 예쁘고 스웨트에도 너무 좋고 저는 이거 린넨 블라우스에 사실은 조거 팬츠 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만들었는데 조거 팬츠 여름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할까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인 또 그 구성에 맞춰서 옷이 제작 그 디자인을 하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이런 블러스 입고 조거 팬츠 입고 되게 캐주얼하게 스니커즈 신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룩도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